아버님. 예.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어. 저 사실 어릴 때부터 사람답게 정말 반듯하게 살고 싶었는데 안 돼요. 아, 우선 아버지 얘기하기 예. 전에요. 예. 제가 먼저 점을 보는 게 낫겠어요. 예. 아버지는 예. 내 부모하고 사실 예. 떨어져야 돼요. 부모의 연이 없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예. 그리고 처의 연도 없어요. 예. 아버지 같은 사람 스님 돼야 돼요. 일찍이 어려서 불러 들어가서 예. 절에 굴러 들어가서 동자승부터 하셔야 될 분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나이 53세예요. 예. 아버지는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아 아파. 아버지 처 있죠. 예. 처 있고 자녀가 하나예요, 예. 둘이에요. 아들만 셋입니다. 아이고 셋이나 나셨어요. 예. 애는 또 나셨어. 저기 뭐야 이 집에서 아픈 사람이 예. 누구지? 아빠? 우리 모친. 저 태어나기 전에 옛날에는 병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파열이 심했는데 사람들이 그럼 애들 하나 더 가지면 된다고 해서 하혈 치료용으로 절 낳았는데 하필이면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동생이고 위에 형 있고 그 후로도 저희 모친은 계속 50년 이상 계속 약 드시고 계신데 저희 모친도 원래 연세가 89인가 개띠니까 같이 살고 계세요? 아니요. 혼자 살고 계십니다. 혼자 살고 계시고. 예. 쌍둥이 형은 똑바로 잘 살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최악입니다. 저도 최악이지만. 사주가 뭐 똑같으니까. 예. 자, 아버지는 부모가 없어요. 일찍이 버려져야 되고 나는 처도 없어. 사실 자식도 없어야 돼. 사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지정신 갖고 어떻게 살지? 싶어요. 예. 감정 기복이 많을 거고 뜬금없는 짓들을 하실 텐데 예. 지정신 갖고 어떻게 살지 싶어요. 사실 한 번씩 저도 이 지병이 많으니까 한 번씩 어제 했던 일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예, 기억이 안 나요. 그다음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어요. 병원에서 본인이 아프잖아. 예.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뭐래요? 병원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우울증에 협심증에 전립선 비대증,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식으로 가기만 가면 병명은 나오는데 시원하게 안 나오고 애매하게 지금 나오는. 있는 증상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예. 지금 아버지 사자가 너무 감겨 있어. 상이 언제 났어? 아 상도 좀 많이 났어요. 몇 년 이내에. 작년도에는 큰 이모님 돌아가시고. 작년에도 났고 또. 예. 그전 해에는. 그전 해에는 또. 작은 엄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계속 한 4년간 예, 5년간 계속 났죠. 예. 처 외가 쪽도 계속 돌아가시고.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아냐고? 예. 아버지. 예. 아버지 잘못될 것 같아요, 나는. 다음이 아버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가 죽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예. 먼저 가든지 형이 먼저 가든지 예. 이 집안에 상은 계속 나와요. 앞으로 7년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4년에서 5년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1, 2년, 맞아요. 그쵸? 예. 4년에서 5년 예. 상간에 상이 쭉 나오죠? 예, 예. 그런데 앞으로 1, 2년 더 나와야 돼. 그러니까 2명이 가든 3명이 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갓집에 무당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외갓집에 무당 선생님인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저희 모친이 그러시대요. 뭐 비슷하게 하신 분 계신다고 그렇다고 외갓집에 무당이 있었고요. 어머니도 신을 모셨었어요. 신을 살고 싶어서 엄마도 신기가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건드려 놓으셨는데 예. 아버지든 시댁의 어른이든 어쨌든 반대가 너무 심하셔서 예. 엎으신 형국이에요.
아, 저 처음 알았습니다. 신을 건드려만 놓고 엎으신 형국이에요. 어머니 네. 쪽에 신줄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신병을 앓고 있고 중내산에 할 때 네. 자식을 보신 거예요. 아, 제... 내 신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게 너야. 근데 네가 어떻게 살아있냐고 지금 사는 게 용트고 아우 머리야 아 아버지 할 말 되게 많을 거예요 뭐 되는 일 하나도 없을 거고 몸구석 멀쩡한 거 하나도 없을 거고 아빠는 태어나서 그냥 절로 들어가서 업동이로 거기서 동자승으로 이렇게 살아도 살았어야 할 사람이야 왜? 아시다시피 내 그 어머니 쪽에 제자가 있었고 신의 벌이 강했고 어머니가 그 다음 후타였는데 어머니 역시도 신을 받았다가 잘못됐단 말이야 시댁에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머니도 구술하셨다고 구술하시고 근데 이게 그냥 조상굿이 아니라 신이 있는 줄 본인이 알기 때문에 신을 건드린 눌림꽃을 했든지 뭘 받았든지 뭘 업을 했든지 하여간에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돼서 이 양반이 신병으로 죽어갈 때 니들을 낳은 거예요 지 살고자 그래서 어머니한테 있는 모든 우리가 태 속에서 어머니 뼈와 살을 빌르고 탯줄로 영양분도 섭취하지만 어머니의 신도 내가 다 몸으로 안고 나온 격이야 아니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산보를 푸셔야 되는데 누가 산에 뭐 불을 냈나? 아니 그 큰 집 형님이 큰 형님이 이제 산소 정리를 한번 싹 하자고 조상님들 그게 9년 전이야 아니면 7년 전이야? 그게 한 7년 정도 됐지 싶어요 예. 이 파묘해서 뭐죠 화장해갖고 부부는 부부끼리 합쳐진 모양이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산타 그러니까 산을 건들 때 불기운이 되게 많아. 불기운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뭐 화장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한 것 같아요. 별짓을 다 한 것 같은데 이 위 아래 서열도 다 뭐 어떻게 된 건지 막 섞여 있고 아 모르겠어. 너무 뒤죽박죽이에요. 그러고 나서 줄상이 주르륵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집안에 다. 예, 예. 그런데 아버지, 예. 제가 여기서 아버지를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살 길을 원해서 오셨겠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예. 저 역시도 살라면 굿하셔야 돼요.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아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더욱 심해진 거고 7년 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더더욱 심해진 거고 원래 아빠 타고나기도 살아가기도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뭐 하나 순탄한 게 없고 뭐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건강이 흔들렸을 거고 마음이 막 뒤죽박죽 이상해서 내가 제대로 안정적이나 규칙적인 일을 할래 할 수가 없어. 예, 빈신 짓하고 예. 이상한 짓 해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사교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예. 되는데 네가 사회생활이 제대로 예. 열렸을 리도 없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또 생각지 않게 뜬금뜬금 지금은 아예 내가 사자를 안고 있어서 내 3년 전, 4년 전부터는 몸의 병이 가득한데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 몸의 병이 육체적인 병은 아니었거든 그럼 그전에는 맞습니다. 무슨 병이냐? 미친 병이야 니 아닌 짓을 자꾸 한다고요 니 아닌 짓을 그러니까 아빠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접신이 될 수 있고 영가의 밥이야 영가의 밥인데 뭐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앞으로 일에 있어서 아버지는 예. 죽고 싶어요? 다음 예. 차례가 나라면 그냥 죽을 예.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죽겠다고? 어? 다음 차례가 난지 아닌지 그거 확인하러 왔어? 확인했으면 가요! 죽고 싶으면! 죄송합니다. 아니 전... 아니 처자식 있고 자식 새끼 둔 사람이 살 생각을 해야지! 죽고 싶다고 뭐 자랑이야? 무당의 원인을 얘기하고 해결책을 얘기를 하면은 살라면 살 궁리를 해야지 무슨 뒤질라고
환장 있으면 나가서 뒤져 그냥. 나한테 뭐하러 오는데? 실실 웃으면서 다음 차례가 저 맞죠? 저 죽는 거 맞죠? 이 장난하나 이씨. 그렇게 뒤지고 싶은데 뭐하러 검은 보러 와?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이씨. 살풍기를 얘기하면 기꾼형 열고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뭘 개소리야 지금. 정신 차리고 살아요. 예. 나가 이씨. 죄송합니다. 아저씨 속옷이라도 갖고 와. 예? 네이버에 속옷 갖고 오라고 속옷. 예. 사자 쳐줄 테니까 나가 이씨. 예.